2010년 10월 28일 브로커 민 씨가 주포 김 씨에게 보낸 문자.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시 후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온 3,100원 10만 주 매도 주문. 51초 만에 작전 세력이 관리하던 계좌들이 10만 주 대부분을 매수합니다. 그러자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알립니다.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11월 1일 3,300원 8만 주 통정 매매가 있던 날에도 거래 체결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네. 여기 대신증권 목동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담담하게. 이제 그런 경우를 볼 때 결국에 내가 팔 때 누군가 살 사람이 이미 정해졌던 건 아닐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계좌를 보면 그 주가 조작에 연루된 증권사에서 사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파는 걸 누군가 산다는 걸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씨 계좌 등에서 3,550원 87,326주 매도 주문. 43초 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550원 9만 주 매수 체결. 다음 날인 11월 4일 권오수 회장 지인의 계좌에서 3,760원 4만 주 매도 주문. 28초 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760원 4만 주 매수 체결. 그런데 검찰은 2010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통정 매매에 활용됐던 것은 아닌지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7월 24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지인이 4,580원에 15,000주를 매도 주문. 4초 후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에서 4,580원에 15,000주를 매수합니다. 사흘 뒤인 7월 27일 권오수 회장의 또 다른 지인이 4,640원에 13,000주 매도하자 9초 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4,640원에 13,000주를 매수합니다. 이 당시에도 신한증권 담당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로 체결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이사님. 예. 예, 받으셨어요? 예, 만삼천 주. 그럼 체결된 거죠? 예, 예, 체결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았죠? 예. 요 단어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물량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녹취 보면은 여보세요 하고 예 받으셨죠? 그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물량을 이쪽에 주겠다라는 게 사전에 이제 서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2009년 7월 30일에도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 4,680원에 17,890주를 매도하자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4,680원에 18,000주를 매수합니다. 이 거래들을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거래가 권오수를 중심으로 의도된 거래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만약에 지인이라면 당연히 거래를 맞춰서 한 것이겠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통정 매매일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지인이고 그럴 관계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로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정해줬고 그저 그대로 주문해줬을 뿐이라는 증권사 직원조차 참고인 자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야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약 5시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약 7시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이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여사님이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거기 그 카톡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뭐 주가 조작도 할 줄 모르고 관여된 바 없다라는 예.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관련자 중에서는 뭐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했다라는 진술은 단 한 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증거도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포 김 씨가 주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차 작전. 그에 앞선 1차 작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차 주가 조작의 주포는 이모 씨. 유명 투자 자문회사 출신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권오수 대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8에서 9천 원 하던 주가가 1,800원대로 폭락하여 관련된 우호주주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저에게 충분한 사례를 약속하며 이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주가 문제 해결을 부탁받았다는 주포 이모 씨. 그는 2010년 1월경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진 주주라며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의 제7차 공판. 증인은 그 자리에서 김건희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맞나요? 네. 그때 당시 권 회장이 회사 좋아질 거라는 비전 말했었고 김건희가 그렇게 회사 좋아지면 회사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한증권에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가 그 현장에서 바로 신한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증권사 담당자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이는 김건희가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가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주문을 받아주라고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모 씨를 소개받기 이전부터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던 상황.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공개했던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모 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긴 2010년 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만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굳이 주식 전문가라는 이모 씨에게 위탁 거래를 맡겨야 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주식을 운영해달라고 맡기면은 이익금의 보통 30%에서 50% 정도 주거든요. 최소 30% 주는 게 업계 관례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30% 이 사람한테 떼줘야 돼요. 이모 씨한테.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 씨한테 야 우리 회사 주식 사라. 앞으로 뭐 무슨 어디가 투자가 들어오고 나한테 뭐가 돼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 사놔봐. 돈 벌 거. 나중에 돈 벌면은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줘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모 씨에게 거래를 위탁한 뒤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서 당시의 거래 대부분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작전 세력이 여러 개의 주식 계좌를 동원해 거래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이 활발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입니다. 많은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막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야겠다 해서 사는 거죠. 이러면서 시장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올라가면 이제 여기 가담했던 자들이 팔고 빠지면 원래 가격대로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장 거래나 마찬가지의
그 악질적인 측면이 있는 주가 조작 행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검찰의 범죄 일람표 중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 목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178회 등장합니다. 법원은 1차 작전 기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만 5,760주 매수했습니다. 그날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 거래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입니다. 오전 10시 6분 첫 거래부터 오후 2시 50분 마지막 거래까지 50회에 걸친 반복적인 매수였습니다. 첫 매수 가격은 2,375원, 마지막 매수 가격은 2,510원. 주가 조작 경험자의 눈엔 이 거래가 어떻게 보일까? 팔기 전에? 네? 대신 전에 거래. 이거는 주식을 좀 올리기 위해서 고가도 계속 한 거죠. 105원씩이나 50원씩 거래해도 되는 건데 그냥 천천히 사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유지하고 주가를 띄우려고 한 거죠. 이걸 얘기하자면. 저렴되게 주가 조작 상태예요, 지금까지. 다음 날인 1월 13일 오전 10시 6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기 도이치모터스 좀 살까요? 2,500원까지 해서. 아, 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 왔고요. 아, 왔어요? 예. 사라고 하던가요? 사라고 하던가요? 이모 씨의 연락이 있었냐는 질문으로 추정됩니다. 예, 예. 그럼 좀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날도 31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를 매수합니다. 당일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 전날 종가 2,510원, 이날의 최고가는 2,600원. 이때 지시에 따라 호가를 올려가면서 주문을 내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하여튼 뭐 올랐죠. 매집이에요. 매준 거죠. 10만 주 샀고 2,550원에 샀는데 55원에 얘네들은 고가에서 저가에도 뭐 하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면 여기서 못하죠. 10만 주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죠. 절대. 이날 거래량이 19만이거든요? 거의 절반을 했네. 그러니까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예요. 2010년 1월 25일에는 4만 주를 매수합니다.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했고 2,400원에 시작된 매수는 2,475원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받았죠? 예예예. 예, 예. 1월 26일에는 7만 4,700주를 매수. 역시 당일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증권사 직원은 매매 도중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더 원하시... 만약에 얘기하면 예 해주세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7일 이날은 무려 40만 60주를 매수했습니다. 40만 60주 샀어요. 예, 그만큼. 40만 60주요? 예예. 뒤로 산 거는 예 그렇게 샀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이 좀 알고 있나요? 금방 수량 얘기해줬거든요. 약 10억까지 샀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후 증권사 직원은 8만 5천 주를 더 매수했고 8만 5천 개 더 샀거든요. 아, 예. 그분이 사라고 하죠? 예. 3만 개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동시호가 더 들어가서 더 안 넣었거든요. 예. 저 그분이 오늘 뭐 내일 뭐 빨리 판다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 도이치모터스 1차와 2차 작전 기간에 모두 연루된 계좌주는 김건희 여사 모녀뿐입니다. 솔직히 이 사건 기소할 때 예를 들어 그때 같이 불기소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이제 신빙성이 그러니까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전주긴 한데 이만저만해서 몰랐던 것 같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불기소한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네. 뭐 그랬다면 오히려 그냥 그 판단 근거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법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떼놓고 그 시기에 나머지는 기소 불기소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의문을 낳게 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